자,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빠르게 대충대충 보여드리고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녀석들은 델의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아니라 마우스는 다른 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치형 마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아치형은 그립이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으로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요게 7만 원대, 요게 2만 원대 제품입니다. 한국 정발품인데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각인은 돼 있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생겼네. 어우, 얇아. 해당 제품의 매뉴얼과 트리플 A 건전지 그리고 USB 동글 들어가 있습니다. 밑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러버 패드가 길게 들어가 있고 겉면은 스틸이 아니라 역시 플라스틱입니다.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숫자, 넘버 키까지 다 있기 때문에 휴대를 한다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휴대용으로 설계된 제품도 아니죠. 건전지를 넣고 그 다음에 덮개를 닫아주는 거예요. 게임 끝났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LED가 점등이 되고, 아, 백라이트는 없나 보구나 이거. 동글을 됐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반발력이 굉장히 강해서 누르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측 상단에 블루투스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총 3대의 디바이스를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보긴 힘들죠. 뭐 어지간한 무선 키보드는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니까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진정 델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무선 키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용으로는 딱히 적합하진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장시간 타이핑을 했을 때 손목이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손목 받침대, 팜레스트도 없고 반발력까지 강하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로 마우스.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긴게 특징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18개월의 배터리 수명을 가졌대요. 1600 dpi 레이저 마우스입니다. 델 범용 수신기는 무선으로 최대 6개의 호환 가능한 장치를 연결한대요. 사용에 따라 배터리 수명은 달라지고요.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조그만한 사이즈의 무선 마우스입니다.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 건전지는 2웨이 하나가 들어가네요. 휠 클릭도 지원하고요. 양옆으로. 무게는 당연히 가볍고요. 이런 식으로 열면은 안에 또 동글이 들어가 있죠. 2웨이 전지를 집어넣어서 바로 쓰는 거예요. 안쪽에 바로 켜줬습니다. 뭐 LED가 점등되네요. 대를 다 이래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조그맣게 빛나는 거.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제가 손이 F9예요. 그립감은 나쁘지는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이드 버튼이 양쪽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엄지를 활용해서 왼쪽 사이드 버튼들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이드 버튼이 왼쪽에 두 개가 있다든지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 녀석은 하나씩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새끼손가락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고요. 딱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싸구려는 싫고, 너무 비싼 건또 사기 싫고, 그 중간에 있는 녀석들이 이 녀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돼야 될게 있는데, 델을 좋아하셔야 돼요. 델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어쨌든 저도 뭐 메인용으로 쓸게 아니라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델의 무선 마우스 키보드 개봉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따다단. 야, 이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무선의 장점이지. 마우스가 근데 씨, 어? 씨, 로지텍 살걸 씨.